졸음운전 예방수칙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운전 중에는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해주세요. 두 번째,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주세요. 세 번째, 밤 11시에서 새벽 5시는 졸음이 쉽게 오는 시간이므로 가급적 장거리 운전을 피해주세요. 네 번째, 졸음이 올 때는 사탕이나 껌, 견과류 등 음식물을 씹어서 근육을 움직여주세요. 졸음운전 예방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운전하세요.